고도 제한에 묶였던 성남 원도심에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에요.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, 재건축이 성남시의 신속한 추진과 맞물려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. 상대적으로 좀 저층 지역인 원도심에도 야 이제 초고층 주거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. 여전히 원도심의 상당수 지역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고도 제한이란 건축법, 항공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해 놓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그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해요. 건물을 일정한 높이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딱 막아놓은 건데, 특히 공항이나 군부대 시설이 있는 수도권의 그 많은 지역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성남 원도심도 군 공항인 서울 공항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12m 이상은 올릴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다가 2002년에 비행 안전구역 중에 제3, 5, 6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대 15층, 한 45m까지 허용하는 1차 고도 제한 완화가 이뤄집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0년 국방부와 공군이 고도 제한을 또 완화하면서 서울 공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은 193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. 최대 40층이니까 많이 높아지긴 했죠. 그런데 이때 이 기준에서 적용이 제외된 일부 구역은 여전히 45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. 실상은 모든 지역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렇게 되면 적은 도시 면적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고밀도 개발에도 큰 제약이 따르겠죠. 자,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남시가 직접 나섰어요.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우선은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돼야겠죠. 이를 위해서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.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도 제한 완화 지역을 좀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에요. 3차 고도 제한 완화는 지역개발 활성화, 도시기능 회복, 또 시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인데요. 원도심 재생을 위한 3차 고도 제한 완화, 성남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